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이제 뭐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뉴욕시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뉴욕시 하면 뭐예요 또? 문화의 도시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각종 공연과 뭐 여러 가지 막 뭐 페스티벌이나 뭐 많죠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드디어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. 오. 그러니까 뉴욕의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공연장 중 하나가 이제 매디슨 스퀘어 가든. 음? 거기가 이제 유명한 곳. 그 한국에서 가수들 와도 거기서 공연을 그쵸. 하시잖아요. 에이. 거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곳들이 지금 문을 열기 시작한데 드디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첫 번째 팬데믹 네. 이후 문을 닫은 다음에 이게 한 13개월 만이라도 하던가 처음으로 아 15개월 만이네요. 네.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고 첫 번째 공연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쭉쭉쭉 공연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언제 문을 여느냐? 6월 20일 일요일. 네, 이제 드디어 공연이 하는데 첫 번째 공연이 누구냐 하면 이날이 또 6월 20일이 Father's Day예요. 미국에. 그래서 저는 이거 이 가수 잘 모르는데 되게 유명한 락 밴드라고 하더라고요. 네. Foo Fighters라는 그 락 밴드 무대로 꾸며지고 이날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. 예. 당연히 백신 완전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관객 수를 100% 채우겠다는 겁니다. 여기서 그래야 또 이제 수익이 그렇죠. 되니까. 네. 그리고 티켓은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ticketmaster.com에서 판매되고요. 가격은 $50에서 $119 우선 좌석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.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뉴욕에서는 영화제가 한창이죠. 네.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지난 9일에 개막을 했어요. 해서 언제까지냐면 20일까지 6월 20일까지 이제 12일 동안 이제 열리는데 이게 아 19일까지 열리는군요. 예. 죄송합니다. 그런데 이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작년에는 취소가 됐었고 올해는 이 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사람 대면으로 영화제를 개최하는 거예요. 이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미국 지난번에 아카데미 시상식도 다 비대면으로 했죠. 그러니까 네, 관객들은 네, 입장을 네. 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그래서 그날 그 개막하는 날 막 배우들 오고 그 포토존에서 막 사진 찍고 레드카펫도 깔리고 사람들 관객들도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구경하러 나오고 그 참여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마스크 안 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지금 트라이베카 그래서 개막을 했죠. 올해 트라이베카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가 약 200개 정도. 네. 그 다음에 뭐, 피어 76이라든가 워싱턴 하이츠에 있는 그 유나이티드 팰리스 극장, 그 다음에 허드슨 야드, 이런 데서 이제 상영이 되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관객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첫날 그 상영된 개막 영화가 뭐냐면, 그 존 추 감독의 뮤지컬 영화인데 인더 하이츠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? 이게 원래는 뮤지컬로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공연이 되던 건데 이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. 이게 그 맨하튼에 살고 있는 그 히스패닉계 네. 히스패닉계 이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휴먼 드라마 라고 하네요.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음악이 네. 되게 좋은 걸로 또 유명해요. 인더 하이츠. 요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폐막작으로 폐막은 6월 19일에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라디오 시티 뮤지컬에서 6월 19일에 이제 상영을 하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. 네. Untitled라고 앞에 이제 부제 뭐 이렇게 붙었고요. 데이브 샤펠 다큐멘터리라는 이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. 이 영화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게 흑인 코미디언 얘기예요. 이제 흑인 코미디언이 그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좀 뭔가 거기서 이제
뭔가 좀 심정적인 변화가 있었겠죠? 그리고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뉴욕에 뭐 다 공연계가 문 닫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 공연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흑인 코미디언이 그 옥수수밭 한 가운데서 그 지역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얘기입니다. 네, 그래서 라이브 코미디 쇼를 하는 그런 네.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뭐 그 볼만한 것 같아요. 네. 예, 예. 그래서 트라이베카 영화제 폐막식이 여기까지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또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브로드웨이에 있는 극장이에요. 그레이트 화이트 웨이라는 극장에서 그 락의 전설이라고 하는 브루스 스프링스틴. 이 사람은 이제 그 컨트리 뮤직 이런 거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분이 6월 26일 네, 이 극장에서 이 극장도 처음으로 문을 열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. 뭐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그 뉴욕에서 뭐라 그랬냐면 MTV에서 하는 비디오 뮤직 어워즈 이것도 대면으로 개최하겠다. 오, 원래대로 네. 이건 항상 그 브루클린에서 그 바클레이 센터에서 이제 올해도 열리는데요. 9월 12일 이날 생방송으로 다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BTS가 오지 않을까요? 글쎄요. 네, 그래서 하여간 이게 비디오 뮤직 어워즈가 올해는 열린다는 거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빌 드블라주 시장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날 홍보를 했는데 8월에 센츄럴 파크에 굉장히 넓은 그 잔디밭이 이름이 있던데 거기서 이제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를 할 거래요. 네. 왜 하느냐? 우리 뉴욕시가 이렇게 정상화가 됐어요 하고 세계한테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려고. 그래서 얼른 다시 뉴욕으로 놀러 오세요. 이거 하려고 네. 이제 한 3시간 정도 길이의 대규모 공연을 센츄럴 파크에서 8월에 열린다고 합니다. 티켓만 무려 6만 장 정도가 오. 나갈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70%는 백신 접종자한테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공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센츄럴 파크에서 열리니까. 그래서 지금 뉴욕은 이렇게 각 뭐 공연장, 센츄럴 파크 하면서 지금 다 영화제 해갖고 문을 열고 있고 대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네.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